수원 광교지구 느낌 집들이 다들 개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집 짓는 분들도 이렇게 답사 나와 보시면은 참고하실 게 참 많습니다. 저게 뭘까요? 네, 저게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와 엄청 이 늪인가요? 와 늪지공원 습지공원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와 지금 아파트 단지의 메인 상업 지역에 나왔죠? 네, 이 상업 지역 쪽으로 들어갑니다. 소방서 보이고 지금 이제 오른쪽으로 단독 필지가 나올 겁니다. 첫 번째 단독 필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1, 2, 3. 이 동네는 단독 마을이 총 3개 단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모두 합쳐 약 100여 세대 들어와 있고요. 향은 남 또는 남동. LH가 2014년에 보금자리 주택지로 만들면서 함께 분양했던 땅이죠. 또 일종 전용 주거지로 다가구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가격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글을 참고하세요. 이야 주차가 숨이 막히네요 벌써부터. 네. 오 저 뒤로 큰 묘소가 보이네요. 제가 오기 전에 지도를 체크했더니 이 근처에 어떤 국가문화재? 약간 그런 식의 어떤 저런 묘소들이 있더라고요. 정면으로는 아파트 뷰 그리고 코너 자리는 요즘에 이렇게 동그랗게 굴리는 게 참 예뻐요. 네. 아니나 다를까 양쪽으로 주차하지 마세요 아주 팻말들 여기서 잘 팔립니다. 이제 돌아서 우리가 왔던 길로 나가서 큰 길로 해서 이제 두 번째 마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조금 낫네요. 아 여기는 조금 예 네, 숨통이 좀 트입니다. 다만 약간 경사가 좀 있는데요. 뭐 이 정도 경사는 괜찮고요. 지금 아늑하게 저쪽 뒤쪽 산이 또 감싸주고 있네요. 이런 모습 좋습니다. 코너링 할 수 있게끔 도로도 잘 이렇게 닦아놨고요. 네 좋습니다. 여기 오니까 전혀 다른 동네가 되네요. 오 여기는 무슨 한옥이 이렇게 있네요. 이런 한옥들에는 보통 집에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무슨 무슨 재 무슨 무슨 당 수원 광교지구 느낌 약간 그 시흥 능골마을하고도 좀 비슷합니다 분위기가. 능골마을 플러스 광교 섞여있는 그런 잘 모르시면 지난 영상 돌려보세요. 깨알 홍보. 네. 요즘에 옛날 같지 않습니다. 집들이 다들 개성이 있고요. 옛날에는 뭐랄까 좀 약간 다 천편일률적이었는데 지금은 다들 벽돌이면 벽돌 뭐 스타코 다 다릅니다. 외관도 다 다르고요. 그러니까 집 짓는 분들도 이렇게 답사 나와보시면은 참고하실 게 참 많습니다. 저게 뭘까요? 저게 세차장입니다. 이런 걸 좀 의아해하신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주택가에 웬 이런 대형 세차장이 들어와 있나. 근데 이거 용지가 차입니다. 차 주차장 용지. 주차장 용지라서 다른 뭐 주거용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나마 세차장이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이 블록 괜찮네요. 네. 세 번째 블록도 어떨까요? 한번 살짝 바로 붙어 있네요 여기는. 네. 자 여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저 바로 뒤로 다가구 다세대가 또 있는 게 또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블럭이 로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여기 월성박시 중종묘역 저희가 약간 국가문화유산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된 모양이에요. 자 여기로 넘어오면 옛날의 인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네. 자 이렇게 돌아서 왼쪽으로 우리 마을이 끝났습니다. 이게 빌라와 이런 것들이 섞인 데가 많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구분을 참 잘 해놨습니다. 이것도 칭찬할 만하네요. 아 유치원인가요? 아 유치원이 들어와 있네요. 여기도 이미 다 세팅이 다 끝났습니다. 깔끔하게 잘 정돈이 됐네요. 스타코의 눈물 자국들을 보니까 5년에서 한 10년 정도까지 되는 자 이쯤 되면 다 본 것 같은데요. 이제 내려서 가볍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쪽이 지금 경인고속도로인데요. 그 밑으로 지금 이렇게 봐도 버스도 많이 다니고요. 통행량이 꽤 많습니다. 소음 체크하셔야 됩니다. 마을 가운데 있는 인프라입니다. 확실히 아파트 단지 사이에 껴 있어서 편의점부터 여러 가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이쪽에는 버스 정류장 네 두 대 들어오네요. 아우 지하철역이 상당히 많아요. 1호선도 있고요. 마을 앞에서 버스를 타면 위로는 인천 2호선 운현역 아래론 수인분당선 인천 논현역에 닿습니다. 무려 환승 없이 한 방에 게다가 고속도로까지 빵빵해요. 지금 보시는 요게 마을 코앞을 지나는 제2경인고속도로 또 바로 옆에는 영동고속도로까지 크로스되어 딱 붙어있죠.
마을에서 영동고속도로 서창IC까지는 14분 5.4km, 또 제2경인 신천IC까지는 11분 3.6km. 하, 진짜 교통 하나 끝내주네. 하지만 아까 살짝 보셨죠? 저 굴다리 건너 마을 서창초로 오가는 차들이 꽤나 많습니다. 특히 요 3단지는요 이격 공간이 없어 도로 소음이 그대로 넘어온다는 게 좀 아쉽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 학교 시간이 되니까 아이들이 쭉 몰려나오고 있습니다. 왼쪽에 네. 지금 장하산 공원 표지판 앞에 와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가면 장하산 공원으로 갈 수 있는데 학교 뒷문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야, 이 장하산 공원 진짜 잘 해놨네요. 산책로도 아주 예쁘고요. 산 뒤편에는 저런 식으로 버거킹도 있고 아주 주변이 괜찮습니다. 근처에 초등학교 4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 뭐 인프라 걱정 따윈 할 일이 없겠죠. 추가로 가장 가까운 대형마트는 여기 홈플러스 16분 5km, 또 종합병원인 인천 힘찬병원까지는 17분 5.6km. 그 외에도 여긴 주변에 산, 공원이 참 많습니다. 들어올 때 잠깐 봤던 엄청 넓은 소래습지 생태공원부터 마을 바로 뒤에 붙은 장하산,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단지 끝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풋살장도 있네요. 참 애들 있는 집은 진짜 살기 좋겠다 싶은 생각 절로 들었습니다. 아, 지금 이쪽에 모퉁이 불법 주정차 금지돼 있습니다. 주민신고 다발지역. 아, 그만큼 요 다가구 다세대에서 넘어오는 차량들이 많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와 세 번째 블록 사이에는 요런 작은 공원이 있고 그 뒤로 월성박시 중종 묘역이 있습니다. 이야, 내 집 앞에 이거는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히. 네, 여기가 특히 심할 수밖에 없네요. 상업지역이랑 딱 붙은 데다 마침 옆에 또 대형 유치원, 초중학교, 공원까지 그냥 줄줄이 사탕이라 제가 요 근처 와도 무조건 차는 여기다 대야겠다 싶어질 정도였습니다. 인천은 공단 산단 옆이라 영 별로야. 자, 어떻게 답사 좀 많이 해보셨나요? 당장 수도권 외곽만 한 바퀴 돌아도요 공장 창고 안 섞인 무결점 단독 전원 마을 웬만해선 찾기 어렵습니다. 정말 흔하게 널린 게 공, 창, 단독 한꺼번에 다 믹스된 짬뽕 마을. 아, 인천도 예전엔 그랬죠. 근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딱딱 구분 잘 해놨습니다. 주거지는 주거지, 공창은 공창, 너는 너, 나는 나. 어떻게 보면 신도시의 순기능이죠. 게다가 여긴 살펴본 대로 교통, 학교, 공원, 인프라 골고루 양호한 편. 아, 그러니까 단독 전원주택 찾을 때는요 제발 저런 선입견부터 버리시고요 내 연고지 말고 전혀 낯선 곳도 한 번씩 둘러보세요. 정말 선택의 폭이 엄청 넓어지실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마을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안타까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이 마을은 이런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또 이런 분들께 비추천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언제나 여러분들의 진정한 독립을 기원합니다. 주거독립 만세!